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금 제가 할 거는 이제 에어플레인 맵에서 스나가 하는 어택 라인이거든요. 물론 유저들마다 뭐 어택 스나수들마다 어택하는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모든 과정은 연막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일문에 연막이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말고 다시 연막이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당연히 스나가 할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빼고 연막이 없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스나가 어택을 치는 그 순간이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존나 뛰어가서 잡는 게 아니라 게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1문부터 해드릴게요. 일단 1문은 멀리 난간에 있는 거를 먼저 클리어를 해야 돼요. 당연한 거죠. 왜냐면은 이렇게 뛰어들어가서 1문 박스 뒤로 가버리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순간 저기 난간에 있는 스나가 1문 들어오는 사람을 잡을 수가 있어요. 웬만한 스나수들은 다 잡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팀이 들어가기 위해서 혹은 이렇게 들어가면 삼거리한테 잡힐 수도 있고 아무튼 일단 난간을 확인을 해줍니다. 점프로 해도 되고 지나가면서 해도 되고 근데 이거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상대 에이밍은 정확히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 실각으로 정확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슈터님 안녕하세요. 이거를 잡으려고 하면 돼요. 잡을 거면 굳이 잡을 거면 무빙 하면서 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잡으려고 브레이크를 쳐가지고 일직선으로 에이밍을 만들어 버리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1문을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난간이 없다. 그럼 삼거리 체크해야겠죠. 근데 삼거리 체크할 때 조심해야 될게 여기서 이렇게 길게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 안 되고 삼거리를 짧게 체크한 다음에 여기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라플이 여기서 이렇게 보는 포지 있죠. 이렇게 보는 거. 라플이 이렇게 보는 포지 있죠.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삼거리 한번 확인해주고 짧게 그 다음에 다시 짧게 1번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박스 뒤 확인해주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일단 대체적으로 개구로 해서 스나가 가는 거는 5대5 그러니까 숫자가 5대5 싸움일 때는 별로 안 좋아요. 개구 자체가 공간이 좁고 협소하고 스나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1문에서 스나가 할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박스 위에서 고인도를 체크할지 아니면 난간 아래에서 고인도를 체크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판에는 박스 위로 갔다면 전판에는 이제 박스 위에서 고인도를 이렇게 체크했다면 그 다음 라운드에는 밑에서 체크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점프를 소리냈다가 상대방한테 사프를 일부러 주는 거죠. 점프를 내서 박스 위에 올라갔다는 정보를 주고 내려와서 다시 체크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고인도를 바로 볼 거라고 이렇게 바로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여기서 고인도를 바로 볼 거라고 이렇게 나가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우리 팀이 딱 보고 고인돌에 뭐 예를 들어 스나가 있다. 고인돌 스나 이렇게 브리핑이 됐으면 그렇게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브리핑이 없는데도 자신감 있게 이렇게 쳐다보는 거는 자살 행위예요. 왜냐하면 여기를 보고 짧게 난간 확인하고 그다음 고인돌을 딱 보고 고인돌 보고 다음으로 확인해야 될게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서 여기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먼저 확인하고 이 자리 있죠. 이 자리.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라플들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는 자리거든요. 여기서 포지 잡는 라플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고인돌 없는 거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개구 아래로 가고 고인돌 체크하고 고인돌 체크하고 아래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마 이까지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 팀 라플도 개구만 나올 거 이제 말 그대로 개싸움이 될 건데 그때부터는 진행 상황에 따라서 본인 판단하에 게임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롱 작업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우선 롱 작업할 때 여기서 가면서 체크 다 해야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작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체크를 다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가시는 분들 계신데 여기서 보면 저기 숨어있는 애들 보이거든요. 체크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가다가 항상 에임을 약간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이한 곳만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적배까지 클리어하면 안 되고 난간에서 롱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봤다가 가다가 이렇게 난간에도 한번 갔다가 에이밍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없다 싶으면 탁 저기를 딱 쪼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대놓고 째면 안 돼요. 그럴 필요도 없는 게 삼거리 저기에 적이 없다면 난간을 체크하면 돼요. 이렇게 체크하다가 적배 없어. 그럼 난간을 체크해서 난간이 없죠. 그러면은 이미 적배에서 나는 박스가 가려주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적배 브레이킹 걸어서 체크하면 되고요. 에어플레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뭐 모든 맵에서 선화수들이 그렇겠지만 에어플레이는 좀 끌어치기가 좀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맵 자체가 넓고 길다 보니까 에이밍을 할때 끌어치기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다음 디귿자 작업 알려드릴게요. 이렇게는 다할줄 아시죠?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 이제 계단 확인하고 위에도 쪼면서 아래도 쪼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막 위에도 봐야 되고 아래도 봐야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끌어치기가 좀 돼야 돼요. 이렇게 확인하고 박스 때 확인하고요. 설때 확인하고 수도 확인하고 디귿자를 우리 팀 라프리랑 같이 내려가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 때를 보거든요. 제가 설 때를 보고 라플 보고 마당을 봐달라고 하고 여기 없으면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면 안 되고 여기서 이쪽에 봐야 돼. 이쪽에 여기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설 때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깡통 옆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라플들 여기 깡통 옆에서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되니까 사원을 봤다고 설때 이렇게 봤다고 이제 없어가지고 그냥 바로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내가 쟤한테 죽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체크하고 마당이 없다고 우리 팀 라플이 브리핑했으니까 깡통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정도 하면은 스나 어택 에어플레인 어택은 뭐 기본은 어느 정도 됐다 생각해요. 어차피 뭐 모든 맵들이야 그렇겠지만 이제 이런 상황까지 딱 오면은 설때 라인까지 오면 그때부터 싸움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뭐 우리 팀이 몇 명이나 죽고 상대 팀이 몇 명이나 죽고 살고 그런 걸로 이제 남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숫자 싸움이긴 한데. 아무튼 에어플레이는 스나가 살아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다른 맵보다 스나가 세이브할 확률이 높아서 에어플레이는 스나가 살아있는 게 좋아요. 아무리 개피더라도 막 개피라서 막 내가 개피니까 던져서 위치 확인할게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스나는 어차피 한 방이기 때문에 반샷 나는 거는 생각하면 안 되고 어차피 한 방이기 때문에 일단 에어플레인 어택은 여기까지만.